자, 제가 코드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코드업 하는 방법. 잘 보세요. 파이썬으로 우리 수업 페이지 메뉴에 코드업 100제가 있어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 보세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 로그인 해볼게요. 다음에 100제 들어가서 이거 문제 지울 수가 있나? 삭제할 수가 없네. 이게 제가 미리 풀어놔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집에서 기초 100제 들어가서 이걸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는데, 푼 거는 여기 Y라고 나오는데, 들어가서, 자, 요걸 읽는데 요건 여러분 C 언어 위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상관없어요. 결국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여러분 프로그램에 어떤 입력값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헬로우가 나오게 하면 돼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항상 그리고 얘를 할 때는 여러분 옆에 REPL을 띄워놓고 여러분 그 REPL 띄워놓고 다시 한번 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얘만 프린트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이렇게. 그럼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헬로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 한것 같아요. 그럼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만약 컨트롤 혹시 X 해서, 아 컨트롤 C가 낫겠죠. 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이시나요? 제출, 제출 누르세요. 그다음 뭐다? 언어는 당연히 파이썬으로 해야겠죠. 그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출하면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번호 있나요? 요거 누르면은 그다음 문제로 답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를 출력한다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네, 요거 요거 그쵸. 출력 예시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소문자나 띄어쓰기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수 있다 하시면은 물론 소스코 제출 눌러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해볼까요? 근데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 여기서 많이 해보고 나서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쉬운데 다시 문제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백제 들어가 보면은 기초 말고 기초 입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저 인풋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A는 10. 자, 프린트. 네. A 플러스 X. 자, 여러분 X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저 이거를 제가 5로 하면은 뭐 나와요? 15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여러분 이 프로그램 그러면 2000번 실행하던 3000번 실행하던 결과는 뭐밖에 안 나와요? 15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 값을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입력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인풋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턱 멈춰요. 해볼게요. 그러면 혹시 이것만 해볼게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잠깐만요. 파이썬 프린트 without new line. 어, 있다.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잡으세요. 여기서 숫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하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멈춘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제가 좀 실감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서 end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줄바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줄바꿈이 안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7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초해서 정수 하나를 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하래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 프로그램에 15가 입력됐으면 그대로 15를 뱉어내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실행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7을 입력하면은 7하고 엔터를 하면 뭐가 나오죠? 뭐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숫자 7일까요? 문자 7일까요? 여러분 컴퓨터는 이 7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여러분 여기 치는 모든 거는 뭐다? 전부 문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7 하면 뭐다?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한 번은 필터링을 통해서 좀 정제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뭘로 바뀌어요? 순수한 정수로. 이게 정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한 정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네. 실행. 자, 제가 5라고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라고 나올까요? 15.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문제를. 제출해서 넣고 제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나와요? 너 틀렸어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해보면 뭐 나와요? 야, 너 프로그램에다가 15를 넣었는데 왜 25가 나오냐?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플러스 10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받은 그대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빼면 되겠죠. 그 사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가공할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이거를 누르면은 네가 우리가 왜 틀렸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이거 보고서 아 얘가 이렇게 뭐야? 우리 프로그램한테 15를 넣었으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25를 뱉었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해서 다시 푸는 건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눌러가지고 네 해서 다시 제출하면 돼요. 그럼 됐죠? 그럼 또 그 다음 문제 풀으시면 되고, 이걸 여러분 하루에 두 문제씩만 푸세요. 두 문제 코드와 백제를 네. 여러분 당연히 코드 좀 뭐하냐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조금씩만 하세요. 조금씩. 네, 잘했습니다.